오늘의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해적단 2D와 연비가 100만 베리가 넘는 악마의 열매를 뽑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Congratulations. 아 일단은 저기서 만나 트레버 저택에서 만나자. 연비는 어떤 열매죠? 저 베놈 독독 열매. 그 다음에 2D는요? 난 실실. 와우 실실 열매. 저 근데 한 개 더 뽑아놨어요. 어 뭔데? 제어 열매예요. 제어 열매가 뭐지? 혹시 그건가? 트라팔가 로우 거? 일단은 그리고 2D는 실실 열매가 나왔는데 2D 실실 열매로 바꾸고 싶다며. 너가 먹어버리고 싶다며. 아니 나 제어 열매를 갖고 싶어. 제어 열매를 갖고 싶다고? 아 그래? 제어 열매 갖고 야! 싶어. 제어 열매 줘. 나 할래. 아 제어 아니, 열매. 제어 열매. 내가 열심히 뽑아놨는데. 너 진짜 제어 먹을 거야? 나 먹을래. 나 줘. 알았어. 일단 그럼 트레버랑 얘기하고 이따 줄게. 알겠어. 트레버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다시 들어갈 수 있나 혹시? 다시 들어가면 또 있나? 어 나한테는 안 보인다. 아 이게 아직 스폰이 안 된 건가? 연비도 들어오면은 이따 같이 봐야지. 여러분 어, 드디어 저 이제 수환하고 얘기하래요. 그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바다로 가는 일이 열리는 거예요. 연비야 어디가? 연비야 어디가? 어? 연비야 어디가? 다시 와. 여기야 여기.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일로 들어가면 수환의 룸인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 너네 눈에 수환이 보이긴 해야 돼. 어 안 보여요. 없는데. 아 없으면은 스폰이 안 된 거거든. 보스 스폰이. 어. 아 그렇구나. 아 이때 한번 숍에서 내가 한번 살까 보스 스폰을? 어, 한번 이거 사볼게요. 이거 진짜 되는지 여러분. 오케이. 어 됐다 나왔다. 나는 상관 안 하고 있을게. 5분 후. 됐다. 됐다. 나이스. 좋아. 이러면은 다 됐고. 근데 돈 수환 잡는 것만으로 아마 프래그먼트 조금씩은 또 들어갔을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도시 안에 있었던 콜로세움 있지? 여기 열려있으면 얘한테 이제 말 걸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돼. 닫겠어요. 저 지금 열매 교환 중. 오케이. 왜? 제 열매 320만원짜리 잠깐만. 엄청 비싸 이거. 아, 사장님 커. 좋은 거래였습니다. 아. 예. 와, 예. 바뀌어졌어? 아. 바뀌어졌어요. 어, 먹어봐. 나 너무 궁금해. 먹어봐 이제. 자, 시작합니다. 와! 이거 태양이랑 구름이 이제 없어졌어. 어, 잠깐만. 나와서 오. 보여줘. 나와서. 와, 이거 진짜 룸이네, 룸. 이거. 어, 일로 와 봐. 마스터리 올릴 겸 사냥해 보자, 그럼. 룸. 공중뜨기야. 와 어?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내가 한 건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근데? 어? 아오와 이게요 예 대박이에요. 이거 땅을 방금 이렇게 퍼내가지고 공격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몬스터 그러니까 유닛들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어 맨바닥에 써지는 거예요 이게. 맨바닥에 와 그러네. 오, 맞네. 아까는 갈색이었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잖아 기술 색깔이. 오. 그러니까 요 룸 안에 공간은 2D 거다 이거지. 역시 투라팔가루. 야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바다 가보자. 좋다. 오케이. 좋다. 야 일단 다리 건너세요. 액셉트. 좋아. 그 다음에 일렉트리클로 한번 만나러 가보고 싶은데 나는. 2D 같은 경우에는 여기 퀘스트 받아서 한번 좀 키우고 있어봐. 알겠다. 게다가 여기 레벨이 시작부터가 1500이라 가지고. 맞네. 우와. 이게 두 번째 바다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 그러면 나 잠깐 날아서 갔다 올게. 나 여기 플로팅 터틀이라고 떠있는 거북이가 있나봐 섬이. 오. 그 거북이를 찾아가지고 맨션 뒤쪽으로 가야 돼. 맨션 뒤쪽. 근데 떠 있는 거북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처음이라.
섬 근처로 가면 섬 이름이 뜨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근처로 가서 탐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최초 섬 탐방. 플로팅 터틀 여기다 찾았다. 야, 이게 무슨 거북이 모양이 아니네. 근데 멀리서 보면 거북이 모양이려나? 이게 멀리서 보면 거북이 모양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맨션 뒤쪽에 있는 이전의 영웅, 프리비어스 히어로라고 약간 잊혀진 영웅 같은 느낌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너네 프래그먼트 지금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봐봐요. 1100. 1100. 저도 1100. 아, 1100씩 모였어? 좀 아깝다. 이게 프래그먼트가 5000이나 필요해요. 저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5000이나 필요해서. 잊혀진 영웅은 어디 있는가? 우리 민크족의 영웅. 프리비어스 히어로.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너무 이상한 데 숨어 있었어요. 뭐야 이건? 아니 뭐야? 위키랑 정보가 너무 다르잖아. 와, 제가 외국판 위키를 보고 있거든요. 블록스프루츠 미국판 위키를 보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저기 중간 성에 있는 맨션 뒤쪽에 있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위치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너무 헷갈리게 써져 있다 이거. 자, 이것만 먹고. 자, 여러분,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제가 저 길로 들어왔어요. 여길로 들어와서 요 길 따라서 요렇게 요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쪽으로. 지금 보면은 저쪽으로 가면 그 맨션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스릴러 바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길로 왔을 때 말하자면은 저 성이랑은 완전 상관없는 요렇게 황토색 벽이 있거든요. 여기 요 나무 뒤쪽이에요. 완전, 와, 야, 이거는 어떻게 찾아? 설명이 완전 잘못돼 있었어. 내가 영상 찍길 잘했다. 이건 뭐지? 맨션을 30초 안에 다녀와라. 된 건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날아가는 속도로는 어, 뭐지? 어, 15초 남았어. 오, 잠깐만. 이거 이런 걸로 이제 태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갔다 오라는 얘긴가? 어! 야, 이거를 잘해야 되는구나. 좋아, 가자. 아이고, 어, 근데 벌써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돼? 됐다! 와, 3초 남기고 했어. 갔다 오는 게 아니구나. 도착만 하면 되는 거군요. 자, 좋아요. 드디어 여러분, 300만 베리 그리고 5000 프래그먼트를 사용해가지고 일렉트릭 클로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흠, 좋아. 300만 베리에 5000 프래그먼트 배우기. 와, 일렉트릭 클로. 어? 마스터리가 1부터 다시잖아. 기술이 하나도 없네. 애들 올 때까지 좀 키우고 있을게요, 마스터리를. 지금 우리 친구들은 두 번째 바다로 가서 로우 거 키우는 중. 나 기술 하나 열렸어. 일렉트릭 램페이지 한번 써볼까? 오케이. 일렉트릭 램페이지.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너무 아파. 아, 이거 무슨 기술이야? 잠시만. 오, 요런 거구나. 어, 룸 왔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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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타시가 키타. 와타시가 키타 이러고 있네. 근데 일렉트리클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라이터닝 스러스트랑 썬더클랩 앤 플래시 저것까지 배워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뺏어가는데? 한 번만 제대로 써볼게. 이거 봐! 안 맞잖아! 안 맞았어 근데 방금. 그래, 멋있긴 한데. 어, 멋있긴 한데 뭔가 범위가 조금.
아, 나 너무 조금 다는 것 같은데? 약간 긁어지는 수준인데 이거? 아이고 죽는다. 어쨌든 오늘 일렉트릭 클러 저희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열매 키우고 해가지고. 오오오, 그거 혹시 두 번째였어 방금? 아니, 아 그거 첫 번째였어? 아 그래? 다른 거 열린 거 아직 없어? 없어. 아, 50% 열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열매 이거 키워와가지고 다음번에 진짜 우리가 저번에 못 깼던 레이드들부터 두 번째 바다 다시 가서 깨보기도 하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또 해올게. 우리 그리고 이제 종족 세 번째 업그레이드까지 가야지. 오 맞지 맞아. 맞지. 그것도 해야 돼. 룸 멋있기만 하고 별로야. 아 룸이 멋있기만 하고 별로야? 별로야. 아 그래? 너무 힘들어. 아 그래?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번에 또 새로운 이벤트로 새로운 공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바 노바 안녕.